네, 안녕하세요. 이번 영상에서는 강원 에너지 종목을 좀 살펴보고 매매 전략까지 말씀드려 보도록 할 텐데요.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꼭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강원 에너지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분들이나 그리고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영상 꼭 끝까지 봐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강원 에너지 종목을 좀 살펴볼 텐데요. 네, 우선 기업 내용을 좀 보면은 산업용 플랜트 설비 전문 업체입니다. 산업용 증기 발생기 그리고 화공 설비 그리고 2차 전지 설비, 환경 에너지 설비 등의 사업을 좀 영위하고 있는 업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뭐 시장에서는 종속회사 강원이 솔루션 뭐 이런 쪽어좀 부각이 되면서 리튬 관련주로 해서 강한 흐름을 좀 이어갔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. 네, 우선 실적을 좀 한번 살펴보면은요. 네, 2020년도 매출액 383억으로 나왔고요. 다음해인 2021년도에는 442억으로 나오면서 개선이 됐고, 마찬가지로 작년에 714억 원의 매출을 좀 기록을 하면서 매출 꾸준하게 개선이 된 모습입니다. 영업이익도 보시면은 2020년도 92억 원의 적자를 좀 기록을 했었는데, 2021년도에는 19억으로 흑자 전환을 했고요. 마찬가지로 작년에 26억 원의 영업이익을 좀 기록을 하면서 영업이익도 점진적으로 개선이 된 그런 모습입니다. 순이익도 보시면은 2020년도에는 129억 원의 적자를 좀 기록을 했고요. 2021년도에는 58억 원의 흑자 전환. 작년에는 35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을 하면서 다시 좀 감소세를 좀 보였던 그런 상황인데, 올해 뭐 1분기까지도 실적은 좀 다소 부진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다만 하반기로 갈수록 해서 실적은 좀 개선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. 해당 종목 부채 비율을 보면은 160%대 수준 나타내고 있고, 유보율은 140%대 이상을 좀 나타내면서 뭐 일단은 실적 개선 이런 부분 진행되고 한다고 하면은 더 추가적으로 투자 가능한 이런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어쨌든 투자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. 다음으로는 그 수급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네, 외국인 수급을 보면은 매수매도 반복이 진행이 됐습니다. 네, 최근에 일단 다시 한번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고요. 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 7만 3천 주가량 순매수 우위를 좀 보이고 있고, 개인 수급을 보면은요, 외국인 수급과 좀 반대되는 흐름입니다. 최근에 매도 물량이 좀 나와주고 있고, 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 12만 주가량 순매도 우위를 좀 보이고 있다. 기관 수급도 보시면은 매수매도 반복이 되고 있는데, 최근엔 다시 순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. 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 3,600주가량 순매수 우위를 좀 보이면서 최근에 양매수 기조 좀 유입이 되고 있다. 네, 거기다 뭐 기타 법인에서도 점진적으로 좀 매수 물량이 좀 들어와주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다음으로는 뉴스 플로우를 좀 살펴볼 텐데요. 수주 있는 강원 에너지, 외출 대비 뭐 이런 쪽, 뉴스가 좀 나와주면서 좋은 흐름도 가져갔던 부분도 있고요. 1분기 일단은 수주 66% 찍게 됐고, 상반기에 또 800억 일감이 확보됐다라는 부분이고요. 향후에 하반기에도 수주 관련 소식들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의 뉴스 플로우입니다. 좋은 쪽 뉴스 계속 좀 나와주고 있고요. 또 하나 보시면은 테슬라 2분기 차량 인도가 한83% 증가됐다고 하면서 관련 섹터, 2차 전지 관련 섹터로 해서 순환이 한번 또 크게 돌았던 상황입니다. 어쨌든 이런 쪽 이슈가 좀 계속 다시 한번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. 또 하나 보시면은 강원 에너지 LG엔솔 10만 톤 리튬 확보, 이런 쪽 소식에 관련 수혜주로 좀 부각이 되면서 또다시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리고 뭐 지난해 뭐 11월에 뭐 경상북도 경주에 수산화 리튬 공장을 준공한 이후에 무수 수산화 리튬을 자체 생산해 왔는데, 뭐 이런 쪽 일단은 검토 진행이 잘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또 좋은 흐름 지속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
다음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. 네, 장기 박스 밴드 구간에서 주가가 정말 엄청난 지루한 등락을 좀 이어갔었습니다. 네, 그러다가 올해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박스 상단을 좀 돌파를 하면서 슈팅이 한번 나왔었고요. 43,900원까지 수직 상승 이후에 다시 한번 주가가 되돌림이 나왔었습니다. 다만 중요 라인 구간에서 1차적으로 좀 지지가 나오면서 변동성을 좀 크게 만들어 갔던 상황이고요. 어쨌든 조정 받을 때 거래 없이 일단은 조정을 잘 받았고요. 최근에 또 다시 한번 시장 분위기 좋은 쪽으로 좀 전환이 되면서 관련 섹터 자금 순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좋은 흐름도 좀 만들어 갈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. 네, 일봉상 보시면은 중요 포인트 구간을 이미 다 돌파를 하면서 상승 흐름이 나왔다가 단기 쌍봉 찍고 주가가 급락이 나왔었습니다. 그러다가 중요 라인 선을 좀 타면서 지지가 좀 나아졌던 부분인데 이 구간 안에서도 어마어마하게 변동성을 좀 주고 있는 구간에 주가가 다시 한번 위치해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뭐 단기적으로 이 고점 직전 고점 돌파한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새로운 강한 또 슈팅이 또 나와줄 수도 있는 부분도 있지만 반면에 이 구간을 또 다시 한번 돌파를 하지 못하고 또어그 저항을 맞는다고 하면은 또 다시 한번 요동을 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.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우상향 기준 좀 만들어 갈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시장이 다시 한번 긴축이라는 이런 부분 때문에 다시 한번 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. FOMC 회의로 또 발표가 됐는데 얼마 전에 관련해서도 한두 번의 정도의 금리 인상이 좀 시장에서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최근에 아무튼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좀 좋은 상승, 반등 흐름을 좀 이어가다가 지금은 다시 정체 국면에서 조정을 좀 받고 있는 현 단계 구간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시 한번 또 글로벌 증시 또 하락이 나온다고 하면은 해당 주가도 다시 한번 요동도 칠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좀 명확히 알고서 대응을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. 어쨌든 그 장기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추세 훼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고 그리고 현재 구간에서는요. 상승 이후에 되돌림 그리고 이 박스 안에서 좀 등락을 좀 이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만약에 또 돌파하면 또그 이후에 또 대응을 또 잡아가면 되는 부분이지만 현재 구간에서는요. 그냥 장기적으로 간다고 해서 그냥 맹목적적으로 일단은 홀딩해서 진행을 하시는 것보다는요. 시장 상황 트렌드에 맞게끔 그 대응을 조금 더 세밀하게 진행을 하면서 진행을 하시면은 정말 그냥 홀딩해서 진행을 하시는 그런 것보다 월등히 많은 수익을 좀 챙겨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 종목 구간에 또 위치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. 그래서 제가 하나 또 준비한 부분이 있습니다. 구독자님들 그리고 주주님들을 위해서 제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강원 에너지 시나리오별 매수 매도 대응 전략을 정말 너무 열심히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이 자료 안에는요, 1차, 2차, 3차, 그냥 가격권열만 이렇게 나열해 보는 게 아니고, 시장 상황에 따른 상승, 하락, 또 횡보, 이런 국면을 중점적으로 세부적으로 좀 나눠서 1차 매수, 2차 매수, 3차 매수,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 별로, 다 구간 별로 좀 명확히 기재를 해놨습니다. 또한 시장 상황에 따라서 1차, 2차, 3차 이런 식으로 해서 목표가도 명확하게 기재를 다 해놨고요. 이 자료는 뭐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, 뭐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도 한번 딱 살펴보면은 명확하게
좀 인지를 할 수가 있고, 충분히 누구나 따라 하실 수 있게끔 쉽게 좀 기술을 해놓고, 그렇게 일단은 자료를 좀 만들어 놓은 그런 대응 전략 자료인데요. 이 부분을요,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신다고 하시면은, 기본적으로 그냥 홀딩에서 수익을 만들어 가시는 것보다 월등히 많은 수익을 좀 구가할 수 있는 그런 자료니까 꼭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자료 받아보시는 부분은 간단합니다.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강원에너지라고 적어서 종목명 강원에너지라고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은 해당 자료 순차적으로 빠르게 최대한 빠르게 발송해서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. 이거를 좀 참고를 해서 정말 좀 많은 수익을 좀 가져가셨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여기서 여러분들께 제가 정말로 해드릴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. 유명한 공신력 있는 증권방송 또는 뉴스 등에서 소개되는 정말 좋다고 하는 그런 종목들을 믿고 큰 돈을 투자를 했는데 처음에는 조금 오르다가 확 급락을 하고 나중에는 또 걷잡을 수 없이 하락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경험들을 좀 많이 해보셨을 거고 또 그냥 별 생각 없이 몇십만 원, 그 다음에 뭐 10만 원, 또 50만 원, 뭐 100만 원, 뭐 이런 식으로 소액으로 산 종목은 또 나중 되면은 또 엄청 또 급등을 하고 참 가슴 쓰라린 아주 돌아버리는 경험들을 좀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. 그런데 사실 뭐 이런저런 곳에서 듣는 정보나 뭐 이야기들이 뭐 잘못됐다기보다는 이게 이제 내가 스스로 판단을 내리는 것 자체가 확신이 없어서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건데요.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확신을 어떻게 좀 제가 여러분들께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우리 구독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더 편안하게 투자를 할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. 항상 강조드렸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투자 원칙이 잡히기 전까지는 50만 원 혹은 100만 원으로 소액으로 먼저 진행하시라고 누차 강조드리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. 자, 그래서 이 단기적으로 제가 수익을 좀 내드리면서 투자 원칙과 경험을 좀 만들어 드리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시간 단기방을 만들어서 확실하게 도움을 드리고 있고 또 단기방에 부득이하게 들어오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장전 문자로 급등주도 무료로 발송을 해드리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. 제가 이렇게 실시간 대응방에서 단기 종목들을 좀 많이 잡아드리고 수익을 많이 내드리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당 방 진행이 되고 있고 종목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또 매수해서 또어또 고맙게 또 수익이 났다라고 고맙다는 인사도 남겨주시고 또 이런 식으로 또 캡처도 보내주시고 수익 인증도 보내주시면서 이렇게 또 진행을 하고 있고 또 당일 급등이 나와서 또 수익이 나오면은 또 관련해서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이런 식으로 수익을 봤던 인증도 계속 주시면서 화기애애하게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. 또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캡처하시는 게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직접 모니터를 뭐 사진으로 좀 찍어서 수익도 인증도 좀 남겨주시고 이렇게 아주 열정적으로 배우면서 그렇게 화기애애하게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무튼 매일매일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나오고 있고 뭐 사실 뭐 해당 수익 자료는 너무나도 많은데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보여드린다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봐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제가 여러분께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소액으로 소액으로 제가 드리는 종목을 따라 하시다 보면
어느샌가 여러분들이 자신감이라는 게 생길 거고, 그래서 이 자신감으로부터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시다 보면은 그때부터 천천히 시드 금액을 늘려가시면 되시는 건데요.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은 여러분들도 점차 투자 원칙이 생기고 또 확신도 생기고 또 작은 금액이 불어나면서 뭐 100만 원으로 100만 원으로 1억 1억 만들기 이런 게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실 겁니다. 그래서 이 실시간 단기방 있죠. 그리고 단기 급등 종목을 문자로 받으시는 방법은 정말로 간단합니다.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단기방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빠르게 체크해서 단기방 입장 안내 도와드릴 거고, 또 단기방에 부득이하게 입장을 못 하시는 분들은 그냥 방자 빼고 단기라고만 문자 남겨주시면은 체크해서 문자만 받아보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. 웬만하면은 단기방에 들어오셔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또 시장 이야기도 하고 소통하다 보면 더 빠르게 주식에 대한 투자 이해도도 생기고,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만의 투자 원칙,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. 빠르게 세우실 수가 있으니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듯합니다. 마지막으로 주식 투자 성공은요, 특별한 능력, 엄청난 고스펙자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. 누구나 아는 평범한 원칙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성공을 하는 게 주식 시장인데요. 꼭 나만의 원칙을 만들고 나만의 원칙을 꾸준히 지켜나가 얼른 계좌를 불리셔서 힘들어도 계좌를 보면 웃음이 절로 나오는 그런 날이 빨리 오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.